네,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인가? 12시인데 이렇게 다들 모여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시느라 힘드시진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하네요. 그동안 제가 그 FA 컴프에서만 다른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 쭉 뵀다가 이제 저희 당근에서 이렇게 테크밋업 주최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 뿌듯합니다. 뭔가 이만큼 컸나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동안 저희 당근에서 다양한 좀 프론트엔드 기술들을 쌓아왔는데요. 그동안은 좀 단편적인 그림들 위주로 좀 설명드렸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전체적인 그림을 선보이는 날이 된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아마 웹뷰를 개발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웹뷰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좀더 실질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당근은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핵심 프론트엔드 기술은 그 웹뷰를 만드는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웹뷰라는 용어를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처음 접해보셔서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웹뷰는 모바일 앱 내에 존재하는 작은 웹 브라우저로 부분적인 UI를 그리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웹뷰는 각 모바일 OS마다 동작하는 플랫폼이 다른데요. iOS에서는 웹뷰를 구동하는데 사파리를 사용하게 되고요. 안드로이드는 웹뷰를 구동하는데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MDN이나 CanIUse 같은 사이트에서 웹뷰 카테고리는 이렇게 찾으실 수 있고요. 각웹 API마다 지원 여부가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바일 앱 개발에서 웹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웹뷰는 모바일 앱 내에서 일종의 가상 환경이 되어서 각 웹뷰마다 독립적인 실행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모바일 앱을 여러 작은 앱들로 나누어서 개발할 수 있게 만드는 기반 기술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방식에서도 변화가 있는데요. 각 웹뷰마다 별도의 Git 레포지토리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모바일 앱의 버전 관리를 따를 필요 없이 각 웹뷰마다 따로 버전 관리와 배포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은 당근에서 웹뷰를 개발하려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당근처럼 웹뷰를 개발하려면 어떤 개념들을 구축해야 될까요? 그동안 당근에서는 다양한 웹뷰 개발 도구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경험들을 해봤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웹뷰 플랫폼을 구성하는 큰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할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개념들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브릿지, 두 번째는 프레임워크, 세 번째는 플랫폼입니다. 첫 번째로 브릿지는 웹뷰와 네이티브 사이에 통신을 담당하는 모듈을 의미하고요. 보통 웹뷰에서 필요한 OS 기능이 있거나 모바일 앱에 보관된 맥락 정보를 가져올 때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무언가 눌렀을 때 진동을 울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모바일 앱에 로그인된 유저 정보를 가져온다든지 하는 데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 프레임워크는 특정한 구조를 통해 개발자가 그틀 안에서 코드를 더 쉽게 작성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요. 이로 인해 개발자는 시스템이 동작하는 방식을 큰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신 Next.js 같은 오픈소스가 대표적인 프레임워크의 예시가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플랫폼은 앱이 실행되는 기반 환경을 의미하고요. 개발자는 이 환경에 자신이 만든 실행 파일을 올리게 됩니다. 웹 개발에서는 플랫폼이 HTML, 자바스크립트, CSS 코드를 받아서 실제 유저에게 서빙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버셀 같은 배포 플랫폼이 웹 생태계에서 플랫폼이라는 개념의 대표적인 예시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세 가지 큰 개념들이 당근 웹뷰 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차례대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발표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작업 환경에는 이 개념에 속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만약 없다면 어떤 걸 도입하거나 새롭게 만들어 볼지 같이 떠올려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저는 원지혁이라고 하고요.
당근의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이 행복하고 재밌게 일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프론트엔드 코어 팀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당근 프론트엔드 챕터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오거나이저 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첫 번째로 브릿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브릿지는 앞서 설명했듯이 웹뷰와 네이티브 사이에 통신을 담당하는 모듈을 의미하고요. 간단하게는 JSON을 보내면 JSON을 반환하는 간단한 함수를 만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당근의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된다면 브릿지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브릿지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매우 쉬운데요. 내부 NPM 레지스트리에 배포된 SDK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패키지의 요청과 응답에 대한 타입스크립트 타입과 주석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브릿지 함수가 필요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재밌는데요. 브릿지가 처음 만들어졌던 한 3년 전으로 되돌아가 볼게요. 3년 전 과거에는 새 브릿지 기능이 필요한 경우에 네이티브 개발자와 웹뷰 개발자가 먼저 회의를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합의된 명세를 활용해서 웹뷰 개발자가 타입스크립트 SDK를 작성하고 이 SDK를 사용하는 형태로 테스트용 웹뷰를 만들어서 배포해 놓았습니다. 그 후에 네이티브 개발자가 테스트용 웹뷰 URL을 받아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클라이언트 개발자와 네이티브 개발자 간의 소통 비용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의를 잡는 것도 서로의 시간을 쓰는 일이지만 처음 인터페이스를 합의할 때는 몰랐던 문제들이 실제로 구현하면서 나타난다든지 하는 일이 벌어지면 다시 돌아가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슈들도 있었어요. 소통 비용이 높아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작업이 느려지는 이슈가 있었고요. 기여하기까지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무나 작업을 쉽게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당근에서는 브릿지 SDK와 테스트용 웹뷰를 자동 생성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는데요. 잠깐 시연을 통해 어떤 방식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폴더가 있어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JSON 파일이 하나 있는데요. 이 JSON 파일을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이름을 입력하고 함수 이름을 이렇게 선언하고요. 그리고 함수에 대한 설명을 적고 실제 요청에 대한 타입을 적습니다. 오브젝트겠죠? JSON이니까. 그리고 프로퍼티로는 인사말인데 자 이름을 같이 넣어서 출력하는 걸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름 필드를 만들고요. 그리고 응답으로는 그 이름을 넣은 인사말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JSON 타입이고요. 마찬가지로 속성에 메시지라는 필드를 추가하고 마찬가지로 스트링 타입이고 디스크립션은 이름을 넣은 인사말. 네, 이렇게 생성을 해줬고요. 그러면은 저 JSON을 기반으로 제가 CLI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면 네,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SDK가 자동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한번 저 만들어진 SDK를 사용해 볼게요. 네, 임포트에서 저기서 make Take me the bridge. 네, 요거를 인자로 받을 거고요. 그리고 브릿지를 받아서 보시면은 저런 식으로 say hello라는 함수가 있고 이름을 입력할 수 있고요. 저 함수를 await 하게 되면은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보시다시피 저렇게 description이랑 type도 잘 들어있고 네, 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이후에 이제 당근에서는 아래와 같이 브릿지에 기여할 수 있게 됐는데요. 기능이 필요한 개발자는 브릿지 레포에 들어가서 아까 보셨던 스키마를 수정해서 PR을 생성하게 되고요. PR이 생성되면 해당 PR의 변경사항을 담은 SDK와 테스트용 웹뷰가 생성되어서 배포됩니다. 이후에 PR의
스키마 변경 사항을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네이티브 개발자가 서로 리뷰를 진행하고요. 메인의 PR이 머지되면서 정식 SDK와 테스트용 웹뷰가 배포되고 다른 개발자들도 해당 브릿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핵심 컴포넌트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당근은 예전부터 스택플로우라는 패키지를 웹뷰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대로 스택플로우는 처음에는 전환 애니메이션과 백스와이프 등의 모바일 UX를 모사하기 위한 패키지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엔 일종의 웹뷰를 만드는 프레임워크로서 역할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부분이 프레임워크로서 의미가 있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택플로우가 프레임워크로서 역할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UI 라이프사이클과 관련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라우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간단한 퀴즈 하나 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얼럿 다이얼로그가 하나 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얼럿 다이얼로그를 띄우고 컨트롤하는 로직을 짜야 되는데요. 만약 유저가 브라우저의 뒤로 가기 또는 안드로이드 OS의 백버튼을 누른다면 이 얼럿 다이얼로그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이 부분에서 실제 디바이스에 따라 기대되는 경험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PC에서는 뒤로 가기를 눌렀을 때 특별히 다칠 거라는 기대가 없는 반면에 모바일에서는 백버튼을 누르면 다치는 동작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웹과 모바일 간에 같은 모양을 지닌 UI라도 히스토리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모바일의 경우에 히스토리 관리가 UX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바일에 꼭 맞게 히스토리를 관리해주는 라우팅 프레임워크가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이런 관점에서 스택플로우는 모바일 화면에 적합한 라우팅 프레임워크로서 역할이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라우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반적인 웹에서 어떤 화면을 찾아갈 때 우리는 흔히 URL과 같은 정보를 활용하게 됩니다. URL에는 패스와 패스 파라미터, 쿼리 파라미터, 해시 같은 구성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물론 이런 지식 체계는 웹에서는 고유한 의미를 가져서 유효하지만 모바일 화면을 찾아갈 때는 불필요한 복잡성을 만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URL을 통한 라우팅도 꼭 지원해야겠지만 좀 더 모바일스러운 라우팅 개념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택플로우는 액티비티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게 됐는데요. 이름과 파라미터 딱 두 개의 개념으로 더 단순화해서 화면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기본 지식 체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액티비티를 기본 개념으로 해서 URL로 접근이 필요할 때는 해당 URL이 어떤 액티비티 이름과 액티비티 파라미터로 연결할지 확장하는 개념으로 활용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궁극적으로는 스택플로우가 목표했던 것과 일치하기 때문인데요. 스택플로우의 큰 목표 중 하나는 개발자가 웹뷰 개발을 웹 개발이 아닌 모바일 개발로 느끼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스택플로우와 액티비티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대부분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폴더로 들어가서 코드를 열고 제가 이렇게 미리 패키지들을 다 설치를 해놨고요. 네, 제가 앱에다가 H1 태그에 Hello Tech Meetup이라는 글자를 써놨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네, 잘 동작하죠? 오. 방송사고네요. 이렇게 컨피그를 하나 작성을 해줄 거예요. 이 API는 저희가 아마 금요일날 공개를 했던 신규 API예요. 그래서 아마 기존의 문서를 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처음 보실 수도 있거든요. 네. 저렇게 메인, 아티클 이렇게 두 개의 액티비티를 선언을 해주고요. 저희 폴더 보시면은 제가 미리 만들어 왔어요. 메인 액티비티랑. 그래서 저렇게 선언을 해주고
그리고 스택이라는 컴포넌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스택플로우라는 함수를 꺼내와서 응답으로 스택 컴포넌트를 주거든요. 저렇게 인자로 아까 만들었던 컨피그를 임포트 하고요. 그럼 컴포넌트라는 인자에서 자동 완성이 되게 됩니다. 메인에 제가 만들어 놓은 거 넣어 놓고요. 네. 베이징 UI 플러그인 해서 제가 iOS 테마를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플러그인들을 넣어준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앱으로 돌아와서 아까 이제 만들어 놓은 스택이라는 컴포넌트를 넣어주면 살짝 뒤에 보이는데 아직 안 나오죠? CSS를 빼먹은 것 같아서 CSS 넣어주고요. 그리고 그래도 아직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처음에 렌더링 된 게 없네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빼먹었어요. Initial Activity 해서 처음 액티비티를 선언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 버튼을 누르면 Article Activity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고 있거든요. 저걸 제가 안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저 버튼을 눌렀을 때 푸시 보면은 저기 액티비티 이름을 넣고 그 액티비티가 요구하는 파라미터를 넣는 식으로 라우팅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라우팅이 잘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액티비티랑 액티비티 파라미터 이용해서 정의하는 것들 보여드렸고요. 스택플로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가 궁금하시면 2023년에 제가 FE컴프에서 했던 발표가 있어서 참고해 보시면 더 재미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웹뷰를 이루는 세 번째 핵심 컴포넌트인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스택플로우 데모에서 열심히 저희가 모바일 웹뷰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만든 웹뷰를 어디에 배포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배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 있지만 오늘은 조금 더 의미를 담아보고 싶은데요. 저에게 있어서 배포는 한쪽으로는 개발자가 제품을 만드는 공간이면서 다른 한쪽은 제품의 유저를 만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배경에서 배포 플랫폼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개발자가 제품을 만들고 전달하는 방법을 정의하게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버전 관리, 테스트와 QA, 그리고 실험 같은 요소들이 포함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유저가 제품을 만나는 초기 경험을 정의하게 됩니다. 예시로는 유저가 얼마나 빠르게 느끼는지 그리고 유저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느끼는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근은 그동안 굉장히 다양한 배포 플랫폼을 도입하고 경험해 봤는데요. 오늘 과거부터 차례대로 당근이 어떻게 웹뷰를 배포해 왔는지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AWS S3와 클라우드 프론트입니다. 제가 처음에 당근에 합류했을 때부터 현재까지도 여러 웹뷰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S3와 클라우드 프론트는 단순하게 정적 파일을 업로드하면 해당 정적 파일을 적절하게 서빙하는 기능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만큼 당근이 성장하면서 발생한 여러 니즈들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는데요. 배포, 버전 관리, 롤백 등의 여러 생산성 기능을 별도의 CI를 통해 직접 구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 배포 플랫폼을 찾게 됐습니다. 당근의 다음 플랫폼으로는 저희는 버셀을 사용하게 됐고요. 버셀은 앞서 소개한 S3의 여러 단점들을 잘 보완해줬는데요. 자동 배포나 버전 관리, 프리뷰 배포, 롤백 등의 여러 생산성 기능을 통해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희가 계속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버셀의 트래픽당 과금 정책 때문에 당근과 같이 많은 트래픽을 받아야 될 때 비용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는 웹뷰를 첫 번째 화면에 노출하거나 전체 푸시를 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꽤나 큰 비용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비슷하게 트래픽에 따라 발생한 비용이 매달 달라지면서 예산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저희는 클라우드 플레어 페이지스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클라우드 플레어 페이지스는 버셀보다는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버셀에서 제공해주는 대부분의 생산성 기능들을 잘 활용할 수 있었고요. 버셀과는 다르게 트래픽이 많이 발생해도 비용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아쉬운 점이 있었겠죠. 클라우드 플레어 페이지스는 간헐적으로 다른 국가 엣지로 라우팅되는 이슈가 발생해서 성능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저희는 배포 플랫폼을 직접 만들기보다는 생태계에 존재하는 잘 만든 플랫폼을 사용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내 플랫폼 구축하는 걸 최대한 지향해 왔는데요. 덕분에 생태계의 다양한 플랫폼을 경험해 보면서 배포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여러 가지 아쉬움들 때문에 결국 저희 팀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플랫폼이 되면 참 좋겠는데요. 자체적으로 워프라는 플랫폼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AWS S3와 클라우드 프론트를 인프라로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구축하게 됐고요. 버전 관리, 배포, 프리뷰 배포, 롤백 등의 기존 기능들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배포 플랫폼의 역할을 확장해서 개발자 영역에서 당근에서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여러 프론트엔드 정책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워크플로우든지 쉽게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유연한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아까 스택플로우로 만든 앱 기억나시나요? 그 앱을 실제로 저희가 만든 배포 플랫폼에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네요. 빌드를 하고요. 저렇게 빌드가 생성이 됐고 제가 저 빌드를 저희가 만든 배포 플랫폼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생겼어요. 프로젝트를 헬로 테크 미덥이라는 프로젝트로 만들고요. 여기에 아티팩트 메뉴에 가서 새 아티팩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었던 디스트 폴더를 드래그 앤 드랍해서 올리면 이렇게 업로드가 되고요. 보시면은 저걸 누르면 이렇게 프리뷰 배포를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누르면 잘 되죠? 네, 그리고 조그맣게 수정을 해볼까 하는데 타이틀에 1, 2, 3, 4라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빌드를 하고 다시 배포를 올리고 네, 그러면은 올라갔고요. 보시면은 1, 2, 3, 4. 네, 1, 2, 3, 4 올라갔고 자, 이제 배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프로덕션 환경을 하나 추가했고요. 그리고 아까 만들어진 그 첫 번째 올렸던 거를 배포를 지금 눌렀고요. 그러면은 대표 저 URL로 보시면 배포가 됐고요. 그리고 이후에 1, 2, 3, 4 붙였던 걸 배포를 하고 나서 같은 URL에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1, 2, 3, 4가 붙은 채로 배포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배포 기록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어떤 변경이 있었는지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건데 저희가 플러그인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헬로 월드를 찍는 플러그인을 하나 설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배포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저 빌드에 이제 일종의 조작을 가하게 됩니다. 네, 보시면 저렇게 헬로 톤이라고 떠 있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저희가 배포 플랫폼에서 실제 개발자 환경에서 좀 당근의 다양한 프론트엔드 정책들을 저런 식으로 주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좀 간단하게 저희가 만든 배포 플랫폼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실 수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쌓아왔던 세 가지 주요 컴포넌트들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통합되고 유기적으로 연결될지에 대한 개념 증명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아직 사내에서도 액티브하게 활용하고 있지는 않고 실험 중인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처음 보는 걸 겁니다. 아까 있었던 거에서 제가 이 스택 플로우 앱에 워프를 연결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워프 플러그인을 스택 플로우에 달아 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빌드를 하고 마찬가지로 아티팩트 메뉴에서 워프 플러그인이 달려진 거를 올리고요. 그리고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배포본을. 네, 그러면은 당연히 아무것도 바뀐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플러그인에서 제가 밑에 POC용으로 스택 플로우 페이지 뷰라는 플러그인을 만들어 놨어요. 쟤는 스택 플로우의 액티비티가 보여질 때 이벤트를 수집하는 플러그인이고요. 저거를 달아서 달려있죠? 배포를 누르면, 그리고 아까 가서 해보면, 이제는 실제 움직일 때마다 페이지 뷰가 찍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스택 플로우와, 이 배포 플랫폼이랑, 그리고 어떻게 보면 브릿지까지 이런 식으로 연동할 수 있다 하는 개념 증명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슬슬 전 발표를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저희 팀 이름처럼 지난 한 2년 동안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이 핵심적인 개발 경험을 다듬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팀을 만들고 프론트엔드 코어 팀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부터 저희가 이제 만들고자 하는 것의 근본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 중에는 뭐 번뜩이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삽질의 과정이나 실패의 과정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과 결과들이 저희 내부를 넘어서서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공유하고 나누는 데서 더큰 가치가 생긴다고 믿는데요. 앞으로도 더 의미 있는 내용들을 여기에 계신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과 나누고 공유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당근 프론트엔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공개한 오픈소스들 역시 오늘 발표랑 맞닿아 있는데요. 시간 되실 때 방문해 주셔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용해 보셔도 좋고, 기능 제한이나 기여도 너무 환영하니까요. 오늘 발표만큼이나 저희 코드가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러면은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긴 시간 동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테크미덥의 프론트엔드 트랙도 재밌게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